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우사이 송풍기입니다. 세트의 구성품은 배터리의 암페어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형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기존 송풍기들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측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전면으로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단계 조절 버튼이 없으며 작동 레버로 출력을 조절하며 사용합니다. 제가 구매한 배터리는 20V 3A 배터리입니다. 후면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램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넉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배터리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충전기는 이어 플러그로 그냥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변환 플러그를 사용하시면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환 플러그를 사용하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배터리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은 사용 중 먼지가 많을 때 내부로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측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출력하는 호스는 말랑말랑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호스를 바로 연결하면 쉽게 빠집니다. 보이시는 플라스틱 링을 호스에 장착해야 빠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되면 흔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터리는 이렇게 세게 장착해야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처럼 부드럽게 밀어 넣으면 고정이 되지 않아 쉽게 빠져버립니다. 장착했던 배터리 중앙이 긁힌 걸 보면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보쉬에서 출시된 송풍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두 제품을 잠깐 비교해봤습니다. 보쉬 제품의 작동 스위치는 1단과 2단으로 변경하며 고정해둘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교를 위해 1600W의 헤어드라이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놀란 게 두 제품 풍력이 거의 비슷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보쉬 배터리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풍력은 비슷하니 가성비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우사이 송풍기는 이렇게 손가락 힘으로 작동 레버를 조절해야 합니다. 배터리 포함 무게는 약 1755g입니다. 약 6.7m 거리에서 가벼운 비닐봉투에 사용해봤습니다. 바람을 불어내는 제품으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컴퓨터를 청소해봤습니다. 젖어있는 흙은 날릴 수 없지만 이 정도면 꽤 강력한 풍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가구전 시장에 앉은 먼지도 문제없이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지 아쉬운 점은 배터리가 깔끔하게 장착이 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닿는 부위를 칼로 조금 깎아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